루시아 차 한 대 뽑았습니다. 자전차죠. 그 할아버지가, 루시아 할아버지가 그 뭐야 지원해 주셨어요. 맞아? 루시아 맞아? 그 할아버지가 사주셨지? 장모님 가시고 언니? 언니길래 이래. 언니? 언니. 어 저수 언니? 1 week ago. Feels like forever. One week and one day. 어. 그럼 AP 지금 8일 정도 지난 건데 그럼 장모님 가시고 느낌상으로는 feeling like forever? Kind of 2-3 weeks? 한 2-3주는 된 것 같은데. 와 일주일밖에 안 되더니. 꽃미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, 그래서 일주일 후면 6개월입니다. 6개월. 6개월 이제 있으면은 저희 테레사도 이유식 시작해요. 이유식. 아이주도 이유식. 아 근데 진짜 장모님 가시는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진짜 엄청 추웠어요.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추웠는데, 그러니까 올해 겨울 역대급으로 추웠는데 가시자마자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가 찾아왔네요. 갑자기 스프링 웨더. 맞아? 응. 와. 지금 2월 중순인데 갑자기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. 이거 한국 살면서 2월 이런 봄 날씨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? 체감상으로는. 앱들맘 어때? 어, 드레사. It's bigger now, so it's easier to handle her. And Lucia goes on in tip. It's just 2 hours, but you can feel it. Because while she's on in tip, I can clean and cook. But it's not about how hard it is. It's about missing mom. I miss mom and I feel lonely. It's because you're in the afternoon with us. 모두들 야야를 그리하고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피넛 패밀리는 다시 현실 육아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. 다시 와이퍼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요. 네 그래도 와이퍼 방금 말했는데 혹시 루차가 이제 장모님 가시고 다음 바로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좀 2시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. 와이프는 9시부터 11시 반 2시간 반이군요. 웬만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다 낮잠까지 재우고 아, 어린이집 한 4시에서 뭐 3시 반 4시 데리러 가잖아요. 아 근데 와이프는 그게 싫대요. 아기를 거기서 재우는 게 조금 마음이 안 놓이나 봐요. 그래서 You don't wanna Lucia sleep there. Yeah, I feel bad. Yeah. Not because I don't like oriniji. I'm very happy. Mom. 엄마 그리워할 것 같아. 좀 맡겨야지 저희가 좀 피나 엄마가 좀 편안해지고 그 영향을 더불어 저까지 이제 편안해지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세이브로 붙으니까 그 에너지가 다시 들어가고 또 그 에너지가 다시 들어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. 지금 동네 약간 동네에서 약간 한 10분, 15분 걸어가면 이렇게 약간 전원주택 지역이 있습니다. 좀 산 밑에 요새 피넛 패밀리 갑자기 전원주택 같은 스타일에 약간 꽂혀가지고 아 꽂힌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요새 들어 더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잠깐 둘러보러 왔습니다. 전원주택 또 스페니쉬여가지고 햇살을 즐겨야 되는데 보통 집에서는 이렇게 일조망 좋은데 아니고서는 햇살 즐기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이런 테라스 또 아파트에 요새 다 발코니 확장해가지고 테라스도 없고 진짜 전원주택 아니면은 이런 햇살이라든지 테라스 같은 걸 즐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갑자기 요새 생각이 둘 다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잠깐 둘러보러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맞아? 응. 어때? 어, 고양이. 그쵸? 고양이. 야옹. 왜? 와이파이 이런 전원주택에 왜 수영장이 없네요? I can't understand. Absolutely.
unbelievable. You have a house like that and you don't have a swimming pool. Even if it's not digging one, just outside. You should have a swimming pool for summer. No. It's the best. 약간 한국은 그래도 전원주택이 다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고 크지도 않으니까 그 약간 저희가 수영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. 여름에 이렇게 앞마당에다가 수영장 펴놓고 뭐 애들이야 뭐 간이 수영장 같은 거 해놓고 하는데 갑자기 인사를 한다고? 갑자기? 네. 하여튼 그렇잖아요. 약간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안 즐기잖아요. 근데 역시 유러피안들은 어른들 결혼하고 뭐 손주가 나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수영을 아주 즐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피나 패밀리 일요일 끝. 맞아? 그렇지? 안녕. 아니? 너? 안녕. 안녕. 아디오스. 아디오. 헤드사.